자,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중고차 생활의 차판인 최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혹시 내 차가 사고차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는 혹시 내가 차를 팔 때나 중고차를 살 때도 약간 유용하지만, 개인 간 거래를 할때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도움을 줄 차량은 아반떼 AD입니다. 명칭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타이어 위쪽이 휀다고요. 여기 열려있는 부분이 본넷입니다. 휀다나 본넷은 이렇게 보시면 볼트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진 흔적이 없어야지 교체가 안된 거고요. 본넷은 이쪽 볼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외판 부위에는 이렇게 실리콘이 쭉 발라져 있습니다. 자, 출고 실리콘이 있어야지 교체가 안된 거죠. 자, 반대쪽도 이렇게 실리콘이 이렇게 발라져 있습니다. 약간 이제 손을 닦은 부분 보이죠? 그 다음 밑에 실리콘이 있는데,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교체된 본네트나 외판 부위는 실리콘이 없거나 실리콘을 손톱으로 눌렀을 때 딱딱딱 깨집니다. 자, 단단하지 않고 뭔가 허술하게 발라져 있다. 그러면 교체를 의심해야 되고, 실리콘이 없으면 교체된 차량입니다. 아, 물론 몇몇 수입차는 실리콘이 없는 상태로 나오기도 하지만 극히 일부라서 이건 제외를 하고요. 자, 반대쪽 휀다 부분도 볼트 풀림이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네트 양쪽 휀다가 교체가 안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본네트랑 양쪽 휀다 교체되어 있다. 그러면 앞쪽 사고를 의심해 볼 수도 있죠. 사이드 멤버나 인사이드 패널, 휠 하우스 등 교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2부에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도어에도 이렇게 실리콘이 깔끔하게 발라져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이렇게 손으로 닦아서 마무리한 흔적까지, 요게 순전 상태고요. 옆에 보시면 볼트 체결 부위가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요게 풀어져 있다. 요걸 뗐다 붙였다는 흔적이 있다. 그러면 도어 교체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 뒤쪽 문도 이렇게 해서 실리콘이 발라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실리콘을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데도 있습니다. 약간 들어서 떼보시면 양면 테이프는 바로 들리겠죠. 양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실리콘이다. 그러면 100% 교체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트렁크는 본넷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커버가 돼 있죠. 커버 안쪽을 살짝 열어보면 볼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요 볼트는 까지는 적이 없는데요. 볼트가 까져 있다는 거는 요 옆에 보시면 까져 있는 볼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문짝이랑 본네트 휀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뒷핸다는 어디 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발려져 있는 실리콘과 함께 스판 용접을 봐야 됩니다. 자, 스판 용접은 어떨 때 사용되냐면, 철판과 철판을 연결할 때 출고 상태에서 로봇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접이 아니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스판 용접이 돼 있어야 되고요. 뒷텐다는 보통 요쯤에서 잘라요. 가장 얇은 부분에 자르고, 아래쪽에 또 가장 얇은 부분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더 스트랩을 뜯어보시면 아래쪽까지 스판 용접이 고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옆에 사진 보시면 스판 용접이 벗겨진 사진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상태가 되면 뒷텐다가 교체됐다는 걸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판 용접이 또 어디 있냐면,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에 철판과 밑에 철판이 붙어 있는 곳에는 스판 용접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판 용접이 없거나 아니면 수리된 흔적이 좀 있다. 그러면 뒤쪽까지 심하게 사고가 났던 차량이다. 이렇게 간주하시면 자,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고 부위를 확인해 봤는데요. 무사고인지 유사고인지 또는 완전 무사고인지 딜러들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완전 무사고는 외판 부위, 골격 부위 교환이 하나도 없는 차량을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사고 차량 중에도 교환 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껍데기 부분이 교체되면 무사고 판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뼈대 부분이 손상이 있으면 유사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껍데기 교체가 있는지 아니면 골격 부위가 사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사고 차량들은 구입을 하면 좀 제값 주고 구입하기는 좀 아쉽죠. 그래서 무사고 차량에 비해서 유사고 차량이 가격이 좀 싸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고 부위를 설명드렸고요. 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사고 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2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2편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판 최부장이었습니다.